네, 23호 가수님 최종 7억엔을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와! 네, 아니 노래 너무 잘하시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노래 부르시는데 가사 한 줄이 그 가수의 말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가사 중에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기 말 같은 거예요. 보배롭다라는 가사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 표현이 약간 흔한 표현이지만 옷구슬 굴러가듯이 불러주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또 약간 두꺼운 두께감 있는 목소리도 문득문득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었었고 왜 그렇게 좀 이전에 그 심사위원으로 만나셨던 분들이 유난히 눈여겨보셨는지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런 좀 산뜻한 첫 인상 기분 좋게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사실 얼굴만 딱 보고 기억을 못했어요. 그때 나왔을 땐 고등학생이었죠. 네.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 음절과 음절 사이에 호흡 소리를 듣고 저는 기억이 났거든요. 그 호흡에도 사실은 그 스토리나 감정을 싣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 호흡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랑 진짜 자기 목소리 색깔이랑 좀 또 약간 톤 차이가 조금 있어요. 그게 되게 이질감이 있으면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직 건재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요번 오늘 무대는 저는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어요. 근데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눌렀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건반을 치는데 내 노래에 방해 안 되게 한 건반과 한 몸이 돼서 부르는 사람은 저 거의 못 봤어요. 일정 리듬감을 흐트러뜨리거든요.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중간에 본인다운 목소리와 리듬감을 제가 알아봤기에 망정이지 그리고 좋았기에 망정이지 다음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연주자나 반주자들에 맞춰서 그렇게 노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영 씨 얘기하신 대로 호흡이 예술이네. 네, 우리 지영한테 여전히 잘하지. 그러니까 얘는 보통이 아니야. 보통 노래 아니에요. 쪽으로 우리가 왔다 그랬어. 맞아, 맞아.